지난 8월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하이브리드 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작년 8월보다 4.3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출액은 하락했지만 8월 자동차 수출 실적 중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. 특히 하이브리드 차 수출액은 작년 8월보다 85% 증가한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사 임금 협상 등이 완료돼 9월 생산과 수출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